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절대로 그런 현실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엎지른 물 때문에 상처는 크겠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왜 물을 엎질렀는지는 꼼꼼하게 따지고 반성해야 한다. 충분히 반성했다면 그 일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한다. 선생님,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백인, 백색인 공부법 중에 굳이 공통된 하나를 뽑자면 저는 방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격려하며 주어진 생활을 단순화할 수 있어야 하고 나만 예외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생활은 특별하고 소중하며 또 그 속에서도 보편적이라는 생각. 현실 세계에서 전략은 정말이지 아주 단순한 것이다. 대체적인 방향을 선택한 다음 죽기 살기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 3월 18일 이중철. 음악은 유키 구라모토의 카밍 아일랜드 장진서 학생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네, 박보미입니다. 오늘 이 글은요, 정말 길고 긴 글을 써준 이중철 학생. 현재 대학생인데 부모님 몰래 다시 대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는 열심히 정말 학교 다니고 목금토일 그랬던가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목금토일은 정말 또 열심히 대입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모아서 이렇게 써주었는데 재개해주는 얘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엎지러진 물을 두고 후회하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의 글이나 또는 이 피터 드러커가 쓴 그 책에 있었다는 정말 단순하다. 현실의 세계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단순하다. 대체적인 방향을 딱 정한 다음에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진짜 단순한 말인데 저한테는 확 와 닿아서, 이렇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글귀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와 닿는 시기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들 다 깊숙이 새겨 들으면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힘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국제사회의 발달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들, 좋은 자료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또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또 문제풀이 차근차근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선생님 페이지도 안 펼쳐놓고 이러고 있었네요. 몇 페이지가 되냐면 157페이지입니다. 예, 157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박스 있습니다. 세력 균형 전략과 집단 안보 전략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세력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데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적대 세력과 힘의 균형을 갖춤으로써 침략을 방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 균형,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세요. 이 세력 균형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힘을, 군비를 확충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동맹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3월 학력평가에서 연맹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연맹을 그냥 동맹으로 읽어서 세력 균형 전략으로 문제를 푼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맹이 동맹으로 읽힐 경우도 있겠지만 그 제시문 안에서 연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지식하고 그냥 단순히 연결시켜서 연맹은 동맹이다 해버리고 문제 풀어서 틀린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볼게요. 이에 비해서 집단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가 이성적인 인간에 의해서 구성됨으로써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모든 국가가 구성원이 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침략 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집단 안보 전략은 어디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얘기되어지는 전략인데 정말 적국이건 우리 편이건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국가가 구성원이 되는 국제기구의 탄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국가가 구성원이 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유엔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력 균형 전략과 집단 안보 전략은 반드시 이상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이상주의적 관점 연결시켜서 반드시 꼭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연계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제시문으로 나와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시문으로 나온 상태로 6월 또는 9월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능까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8쪽의 자료탐구 첫 번째예요.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의 차이점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그동안 3단원까지는 국내 사회의 국내 정치를 배운 거고요. 4단원이 바로 국제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 2, 3단원까지 배웠던 국내 정치에 이 국제사회는 국내 사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국내 사회의 행위자는 개인이며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그 많은 이익 집단, 시민 단체들 그리고 그런 집단, 언론, 그런 집단들이며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는 하나의 주권 국가, 국제 기구 또 개인도 행위자가 되죠. 네, 행위자부터 다르죠. 보세요. 국내 사회의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종적 권력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하 이렇게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물론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존재하여서 이 중앙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하에. 그래서 이 강제력이 이 국민들한테 끼치고 있는 구속력이 행사되고 있는 상하의 어쩌면 종적 관계라고 한다면 비교죠. 비교를 맞춰서 보면, 비교해 보면 국제사회랑 이 국제사회는 횡적 권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강대국들이, 입김이 더 세고, 예, 그렇긴 하지만 횡적 권력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의 국가들은 어떤 국가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하는 또는 어떤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 강제력에 따라서 지배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횡적 권력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갈등 요인 한번 읽어보면 국가 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들이 국내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들을 해소해 나가는 걸 우리는 정치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또 보세요. 국제사회에서의 갈등 요인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갈등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죠.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또 협력 요인들도 있습니다. 보면 국내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강제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조율되어 가기 때문에 협력 요인이 있죠.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를 보면 공동의 가치관에 기반한 규범 및 가치관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보시면 경제, 환경 문제나 또는 국제 평화 문제, 인권 문제 등에서 상호 협조해야 될 사안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력 요인도 있다.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국제사회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종적인 관계, 즉 중앙정부, 강제력을 지닌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종적인 관계,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은 중앙정부, 강제력, 구속력이 없는 횡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사회들은 갈등 요인과 협력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가 아니죠. 158쪽 아래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료는 정말 연계 문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 딱 갖다 놓고 여기서 나타나는 요지를 물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물을 수도 있겠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권, 환경, 여성 문제에 대한 국제 뉴스를 전하는 웹사이트는 2005년에 국제적 조약 체결과 이행에서 나타났던 미국의 그런 독자 행보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대요. 미국의 독자 행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비준을 거부했던 대표적인 협약은 여성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의 차별 금지, 여성의 권익 보호, 여성의 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국가적 목표 등을 담아서 1979년 채택된 이 협약에 현재 170여 개국이 가입돼 있는데 그러나 미국은 이 협약의 내용이 미국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27년간이나 비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뭔가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이 여성 문제라든가 또는 더 넓게 봐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다 같이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며 그것을 내세워가면서 여기에 합류하지 않고 있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바로 그렇죠. 현실주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태도가 현실주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170여 개국이 모두 인권이나 여성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그 조약을 같이 상호 협의하에 체결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또한 이상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이상주의적 관점이 있고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어느 한 관점에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교재의 자료까지 다 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나눠드렸던 이번에는 단촐하게 두 장밖에 안 됩니다.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네, 16번째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해서 국제정치 파트를 딱 들어왔습니다. 국제정치 파트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지금 국제정치 파트의 일은 국제사회의 발달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발달에서 여러분이 크게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두 가지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와 그리고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였습니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상주의, 현실주의는 여러분, 이상주의, 현실주의는 바로 국제사회의 특징, 협력이 나타난다는 특징과 그리고 갈등이 나타난다는 특징과 연결시켜서 그 관점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행위 주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세요. 수능을 한번 보세요. 수능을 보니까 매해 지난 하나, 둘, 셋, 6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특징,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 보세요. 바라보는 관점. 정말 이상주의, 현실주의는 2012년을 제외한 거의 매년 출제되었다. 그냥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의 특징 이렇게 출제가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사례에서 비판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이 다 써가지고 오셨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만약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을 키운다면, 한 국가가 다른 나라가 나 건드리지 못하게 막 힘을 키운다면 다른 국가는 상대방 국가가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기르게 된다. 그러겠죠, 여러분. 당연하죠. 쟤 저렇게 힘 길렀네. 나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힘을 더 길러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면 각각의 나라들은 서로 최대한 안정을 이루려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힘을 기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양쪽 모두를 더 불안하게 하죠. 저쪽이 힘을 길렀어? 내가 길러야지. 그럼 저쪽은 내 힘을 보고 또 불안해서 더 기르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양쪽을 모두 더 불안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안보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평화를 위해서 힘을 길렀는데 오히려 그 힘이 더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의 목적과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애초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죠. 어떤 시각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관점을? 여러분, 힘을 기르고 힘을 기르면 이런 결과밖에 초래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음 사례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문제점. 지금 이 사례에서는 현실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볼게요. 여러분 이 표를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얘기를 표로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A나라와 B나라가 있습니다. A나라와 B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여기 지금 보면 증가, 감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군사력 또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힘. 보면 이 군사력을 증가시키면 A나라가 군사력을 증가시키면 B나라보다 A나라가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B나라는 감소시키면 A나라는 얘네보다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우월하니까 A나라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B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B나라도 힘을 키우겠죠.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B국은 힘을 증가시키면 B국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A국은 위험하죠.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A국도 힘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B국도 힘을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 A국, B국이 모두 다 힘을 증가시켜서 사실은 안정적이려고 평화를 이룩하려고 힘을 증가시키지만 둘 다 다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바로 여기서 안보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둘 다 다 감소하면 제일 평화롭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감소시킨다고 제가 감소시키겠어? 믿지 못하니까 서로 제가 감소시킬 때 내가 늘려야지 하다가 둘 다 다 늘려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관점은 역시나 현실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 표가 좀 어려우니까 보세요. A국이나 B국이나 군사력을 모두 감소시키면 평화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A국 모두 다 A국이나 B국이나 모두 다 이기적이라서 쟤네가 감소시킬 때 내가 증가시키면 내가 낫겠지? 라는 생각으로 둘 다 다 증가시키게 된다고요. 예. 둘 다 다 내가 증가시킬 때 쟤네가 그대로 가면 내가 우월하겠지? 쟤네가 감소시킬 때 내가 증가시키면 우월하겠지? 이런 생각을 둘 다 다 가지면서 결국은 둘 다 다 증가시켜서 둘 다 다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안보 딜레마를 소래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현실주의 비판. 되셨죠?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위에 보시면 이상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주의에 맞는 진술인지를 여러분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상주의는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국제관계의 기초가 된다라고 믿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상주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신뢰해요. 현실주의는요? 힘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 또 보세요. 이상주의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현실주의가 국가를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다면 이상주의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역할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볼게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주요 쟁점이 무역, 환경, 빈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강조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 같이 상호 협조와에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죠. 따라서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볼게요. 다국적 기업, 국제 NGO들의 영향력 확대를 사례로 얘네들은 제시할 것이다. 그렇죠. 비국가 행위자들의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여기 맞는 얘기 돼요.
또 넘겨볼게요, 여러분. 이상주의 계속 보세요. 이상주의는 국제규범에 따른 국제규범, 국제법 이런 거 인정하죠? 집단안보. 맞죠, 여러분? 이상주의, 집단안보. 현실주의, 세력균형. 완전 정리해두세요. 또 보겠습니다. 공동이득에 기초하여 국제안보 차원에서 다자 간의 협력을 추구한다면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될 수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상주의는 전 세계가 공동이익,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안보 차원에서는 어떠한 자기네 편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나라들이 UN처럼 다자 간의 협력을 추구한다면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겠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보세요. 집단 안전보장 체제는 세계 평화의 안전판이다. 집단 안전보장 체제 신뢰하고 있으니까 역시나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계속 같은 맥락으로 수능 2009년 9월, 3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과거의 미소 냉전은 이 집단 안보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집단 안보 하에 생겼던 것이 뭐냐면 유엔이었는데 이 냉전 시대에 이 유엔이 제대로 제 기능을 잘 못한 적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미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니까. 그래서 이 미소의 냉전은 집단 안보가 잘 돌아가게 하는 데는 좀 장애 요인이 됐겠죠. 집단 안보라는 게 뭐냐면 적국 그리고 내 편 이것을 가르지 않는다는 게 집단 안보니까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이상주의 계속 볼게요. 집단안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침략자에 대한 응징. 맞을까요,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힘의 우위 이런 것을 중시하는 애들은 바로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집단안보는 이상주의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틀렸고요. 또 보세요. 이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세력 균형보다는 집단안보 쪽을 더 신뢰할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2009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또 보세요. 집단안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연합이다. 그렇죠. 예, 2008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또 보세요. 국제연합의 결성은 여기 이상주의에서 아주 정당화되겠다. 같은 맥락으로 2008년 3월에 또 나왔습니다. 맞죠? 또 보겠습니다. 이상주의적 관점은 국가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할 것이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주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제기구도 신뢰하고 있고요. 또 보세요. 국제사회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를 국가라고 본다. 예,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국가일 수 있지만 이상주의자들은 국가 이외의 다른 다양한 행위체들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 틀린 걸로. 또 보세요.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이다. 역시 틀린 걸로. 같은 맥락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의 최선인 것이 자국에도 최선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현실주의의 말일까요? 이상주의의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주의의 말 맞죠? 왜요? 여러분, 방금 전에 사례를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170여 개국들이 여성 또는 인권 이 문제로 다 같이 협약을 체결했대요. 그거는 국제사회 전체에 정말 최선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의 안 해요? 네, 최선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현실주의는 국제사회의 최선이라고 하더라도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주의는요? 국제사회의 최선이라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야. 굉장히 낙관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생각이죠. 따라서 이것 이상주의에 대한 진술로 여러분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맞아요? 네.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실주의로 넘어가나요? 네. 2009년 7월, 네, 보겠습니다. 현실주의. 각국은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 속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서로 경쟁한다. 현실주의는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 전쟁 상태,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무정부 상태니까. 누가 가운데서 규율해주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현실주의는요. 국제관계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를 홉스식의 자연 상태다. 오, 요 밑에 또 나오네요.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가 바로 국제사회에도 적용된다. 여러분 바로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볼게요. 국제사회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에 기초한 일시적인 상태다. 국제사회에서 평화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 여러분 이거 뭐였죠? 세력 균형. 따라서 맞는 얘기에 해당이 되죠. 또 보겠습니다. 국가 간에서 힘의 우위 경쟁은 당연시한다. 현실주의는 내가 좀 더 세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고 전쟁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힘이 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나라가 힘이 세면 약한 나라는 저 나라가 나를 쳐들어오겠구나 생각해서 힘을 또 기르고 그래서 힘의 균형 상태가 될 때 일시적으로 안정된다라고 보는 것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서 법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죠. 여러분 국제법을 신뢰하고 도덕 그리고 도덕성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성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건 여러분 이상주의입니다. 또 보세요. 국제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이익에 배치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현실주의의 생각이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또 볼게요. 현실주의 두 번째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여러분 어때요? 현실주의 생각, 세력 균형, 그렇죠. 계속 나와요. 또 보세요.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또 보세요. 세계 정부 설립은 세력 균형 전략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된다. 이거는요? 들렸죠, 여러분? 세력 균형 전략과 세계 정부 설립은 이 연결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정부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상주의의 입장이거든요. 이상주의자들은 그렇게 힘을 기르고 그렇게 싸우지 마.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 정부만 설립된다면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주의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되죠. 또 볼게요. 현실주의. 동맹국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세력 균형 전략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력 균형이 되기 위해서 동맹을 하거나 또는 군비를 증강시키는 군비 확충의 방법을 써서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균형을 맞추거나 그래야지만 일시적으로라도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계속 반복되죠. 또 보겠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확실한 상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이 비슷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협력이야. 2009년 9월, 여러분 9월이면 수능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원에서 수능처럼 출제하는, 여러분 9월에 나왔어요.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웠죠?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맹국가 어디입니까? 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뭐 미국이죠.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힘이 비슷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비슷한 나라끼리 체결하는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이념, 같은 목적, 그리고 이익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죠.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따라서 틀린 얘기에 해당이 되고요. 군사 동맹을 하는 목적은 군사적인 세력 균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유리한 국제체제를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또 볼게요. 이제 행위주체 마지막 나왔습니다. 행위주체 볼게요.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는 국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국제사회의 중앙정부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틀렸죠? 여러분, 국제사회에는 중앙정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성,
전쟁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었잖아요. 네, 틀렸습니다. 또 양자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9월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단일 국가들 간에 구성된 세계무역기구를 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았다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어려운 진술이에요.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계무역기구를 양자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한 것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자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두 나라만 만났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WTO는 저 회원국이 두 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WTO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자간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자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시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 했나요? 또 있죠? 네. 보겠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여러분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국제기구 얘기하면서 국제사면위원회 여러분 뭐라고도 불리냐면 엠네스티라고도 불립니다. 엠네스티라고도 스티 예, 라고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국제사면위원회 하면 무슨 위원회 하니까 정부 간 국제기구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입하는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들이 가입하는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또 보세요. 다국적 기업과 비정부 기구들은 개별 국가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다. 그러면 이거 맞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틀렸죠. 예, 영향을 막 미치죠. 다국적 기업은 어떤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국제 시민 단체들은 환경 문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프랑스가 그 바다 한 가운데서 핵실험했을 때 국제 환경 시민 단체들이 막 거기 가가지고 막 진짜 반대 운동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따라서 개별 국가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얘기가 여러분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다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 OX 해가지고 다 맞추신 것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신다면 여기서 수능 문제 또는 평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돼도 여러분들은 다 정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이제 159쪽을 갑니다. 159쪽 가서 기출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문제 보면 뭐 이상한 거 없나요? 빨리 찾아보세요. 거의 안 보이나요? 이게 참 이 빔이 좀 오래돼가지고 흐려가지고 좀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숨바꼭질처럼 여러분 찾아낼 수 있는 숨바꼭질처럼 네, 여러분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여기까지 해주셨네요. K하트은행원 김현주에게 이 문제를 마칩니다. K하트은행원 아니 제가 이 수강기 지난 주말에는요, 수강이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몇 시간 했는데, 제가 지금 EBS에서 그래도 몇 년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꿈을 써준 학생을 처음 봤어요.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기자가 되고 싶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 뭐,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많이 들었는데, 이 학생처럼 저는 은행원이 되고 싶다도 사실은 처음 봤는데, K하트 은행원이 반드시 되고 싶대요. 그래서 꼭 K하트 은행원이 되셔서 저를 고객으로 모셔가신다면 제가 열심히 실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꼭 열심히 해서 K하트 은행원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네, 광고를 해주는 것 같네. 네, 보겠습니다. 가을 아시기에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국제사회의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네요.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이 정치를 선택한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연대순으로 뭔가 그 연도순으로 해가지고 뭔가 암기해야 될 것 같은 거리가 싫어서 정치를 선택한 겁니다. 일반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뭔가 막 절대 최태원 선생님은 역사가 암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우리 같이 그 일반 사회를 하는 학생들은 그런 막 뭔가 그 머릿속에 막 시대순으로 연결해야 되는 게 싫어서 정치를 아마 많이 선택했을 텐데 바로 이 국제정치 파트에서는
기필코 반드시 이렇게 시대순으로 쫙 흐름을 알아야만 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고, 왜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냐면 고난이도로 출제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막 틀리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정말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뭐 흐름이 막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 2시간쯤 뒤에, 아, 3시간쯤 뒤에 다시 꼭 선생님이 착 요것만 기억해라 라고 해서 잘 정리를, 흐름을 착 이렇게 이어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벌써 사실은 여기 기출문제에 나오면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통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국제사회를 형성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민족 국가가 등장하니까, 국가의 등장. 국가가 등장해야 국가 간의 막 관계들이 형성되는 국제사회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가시기에 국제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 개척이 있었고 그것들이 충돌해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독일 통일까지 가는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문제 기억.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당되는데 지금 국제사회 발달에서는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유럽에서 민족국가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했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기억은 O. 두 번째, 나에서는 여러분 몰타선언을 계기로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이게 한 3시간 뒤에 공부한다라고 했는데 이 몰타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냉전이 끝났다, 냉전 종식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쯤 선언했겠어요? 여기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통일되기 전이겠죠. 독일 통일되기 전에. 냉전은 끝났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라쯤이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또 볼게요. 여러분. 다에서는 다 여기입니다. 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이 창설되었다. 여러분 국제연합이 창설된 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다시는 이런 전쟁 하지 말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 연맹. 선생님이 늘 유치하지만 맹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또 야기시켰다. 다시 못 맞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엔이고요. 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국제연합이 창설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 말하면 이것도 라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 맞고 리을 맞겠네요. 나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동서 갈등이 나타나고 경제적으로는 남북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어떤 시기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서 여기가 냉전부터 해서 탈냉전까지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정리해 두시고 또 다시 봐요. 여러분 뒤에 가서. 냉전부터 탈냉전 사이를 요 시기에서 다, 라 시기에서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동서 갈등.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동서 갈등은 바로 이념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대립도 나타났고, 또 경제적으로 남북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도 함께 여기서 계속 일어났던 거죠. 동서 갈등과 남북 문제. 여러분 이것도 선생님이 3시간 뒤에 다 필기를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리을 하는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갑국과 을국의 행위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의 관점에, 국제정치 관점이라고 나왔습니다.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했어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반대하고 있대요. 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적 환경보전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을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비준을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이 핵 보유국인 을국의 핵 우위 확보 전략상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갑국이나 을국이나 이 상황을 보면 갑국, 을국 모두 전 세계적 차원의 공동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죠. 현실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 국제 규범을 지켜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1번 바로 정답이 되죠. 자국의 이익 관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 관점. 1번 정답 고르시면 됩니다. 2번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치한다. 일치하긴요. 들렸고요. 국제 협약을 통해서 협력과 상호 의존. 에휴,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보다 국제기구가 중요하다. 국제기구를 신뢰하는 건 여러분 이상주의죠. 들렸고요.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배타적 국력 신장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 여러분 지금 각국과 을국이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가치를 생각합니까?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다는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럼 보시면 다 볼게요. 국제사회가 양극체제에서 여러분 이게 뒤에 나와야 되는데 단다극체제로 이행하였다. 여러분 뒤에 나와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여러분 단다극체제는 탈냉전식입니다. 3시간 뒤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다극체제 탈냉전시기, 양극체제는 냉전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탈냉전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계 최초로 집단 안보 전략의 바탕을 둔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집단 안보 전략의 바탕을 둔 그 국제기구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국제기구가 바로 국제연합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세계 최초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집단 안보 전략의 바탕을 둔 국제기구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 바로 이 국제연맹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국제연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국제연합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여기 세계 최초의 집단 안보 전략의 바탕을 둔 국제기구는 국제연맹이 되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1920년대 정도.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간의 갈등.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간의 일본, 독일, 나치즘.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죠. 순서를 한번 따져볼까요? 그럼 순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1번 그리고 2번 2차 세계대전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 거치고 막 가서 탈냉전까지 간 이 순서로 보셔야 되는 거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국제사회의 이상주의적인 관점의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가에서 보면 양극체제, 단다극체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극체제는 소련과 미국이, 단다극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극, 그리고 주요 강대국들, 여러분 힘에 따른 재편입니다. 힘에 따라서 막 서열이 매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힘이 군사적으로 제일 센 나라 미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극,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이상주의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죠. 힘에 따른 그런 권력의 재편,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의 권력의 재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볼게요. 나는 탈냉전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나아가 탈냉전의 결과물, 1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이죠. 들렸고요. 디귿 보세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쫙 흐름을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세 번째 시간 뒤에 하겠다. 그 다음에 다는 국제연합의 출현 배경이죠.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니까 맞는 얘기가 되네요. 따라서 맞고요. 리을, 나, 다, 가수입니다. 나, 다, 가수입니다. 맞네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자료의 공통적인 주제로 적절한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아, 우리 비교해서 봤죠?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권력으로서 두 정치 모두 권력을 획득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모두 그렇다네요. 우리 차이점 위주로 한번 봤는데. 또 볼게요.
국내 정치 활동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개인임에 반해서 국제 정치의 주요 단위는 국가인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은 개인과 여타 집단도 모두 국제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대요. 또 보세요. 국내 정치에서는 국가의 지배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여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고 있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합의된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보세요. 국제 정치에서도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점점 더 강화된다. 여러분 여기 흐름을 잘 보시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추구하는 가치가 결과적으로는 같다. 활동 주체는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개인과 여타 집단 모두 주요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 같다. 뭐 이런 점에서 다르지만 또 국제 정치도 국내 정치와 이런 점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보다는 유사한 측면에 주목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볼게요. 넘겨주시면 1번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2번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변화다. 3번 유사성이다. 상호작용이다. 추구하는 가치다. 여러분 몇 번 정답 하시겠습니까? 네. 3번이죠. 유사성이죠. 3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2번 문제나 3번 문제나 글을 읽고 여러분이 먼저 뭐가 주제지? 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지만 여기 선지에 가서 안 헷갈려요. 또 보겠습니다. 요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친환경 급식 문제는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의제이고 WTO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무역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국제 문제이기도 하다. 또 보세요, 여러분. 봉급생활자의 퇴직금 문제 역시도 이제 더 이상은 국내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하거나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자본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세요. 우리나라 내부의 친환경 급식 문제도 결국은 WTO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봉급생활자의 퇴직금 문제 역시도 국내 문제야! 라고 이렇게 단정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뭡니까?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국내 문제라고만 여겨왔지만 국제적인 이슈도 되고 국제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돼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종속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고요. 또 국제 문제가 국내 정치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 문제가 국내 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국내 문제가 바로 국제 문제와 연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아니고요. 국내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역시나 해당 사항 없는 문제. 따라서 여기 요지를 보면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1번을 고르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해 나가고 또 국제법과 국제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